순복혁! 화이팅!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됐습니다. 정말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여러분들 아시지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살얼음판 같은 예리한 송곳과 칼날처럼 어려운 현장인 건 분명한 듯 싶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여러분께서 초청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AI 시대 너무 거창하게 두려워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AI 너무 거창하게 주제를 테마를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이 교회의 선교사로서 헌신해서 우리 황무지 땅을 반듯하게 한복판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이 자체만 보더라도 아날로그지 SNS고 저 AI가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지금 소수 몇 사람이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걸 하나님이 자세히 똑똑히 여러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해드려야지만 여러분이 좀 공감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저는 성인이 돼서 군대를 전역을 하고 성인이 돼서 잠실에 있는 잠실 성당을 다니면서 교육공부를 배웠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명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는 순간 아내가 성수주의를 지키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하는 아내의 말에 순종을 하고 성수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더니 오늘날 여러분 앞에 부족한 종이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섰고 모든 사람들 위해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일터교회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328페이지를 정리해가지고 신구약을 딱 1위 신약을 뽑아서 정리해서 출간하려고 봤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형상 그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이잖아요. 이중직이 관련돼서도 혼란스러웠었고 또 교계 기라성 같은 언론에 노출된 영적 지도자들 외에 제가 비즈니스 경영자로서 과연 이 책이 출간이 됐을 때 과연 세상 속에 특히 잘 되면 어떻게 되든가요? 시기 질투하고 이단으로 몰고 또 생트집을 잡고 그런 게 현재 삶의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렸던 분이 은퇴 원로장로이신 박종수 목사님을 저하고는 일면식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분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서 추천글을 요청했더니 금요일 드렸더니 그 책 가져보라고 제 이력을 드렸더니 토요일날 전화가 비서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자기한테 원하는 게 뭐냐라고 추천글이다. 분량은 그랬더니 A4용지 4분의 1만 적어주시면 좋겠다. 아마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그 추천글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았더니 제 머리가 삐죽삐죽 솟더라고요. 너무 멋들어지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야 그리고 박종수 목사님 외 17분의 오피니언을 추천글에다가 앞단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출간이 되었습니다. 출간을 되어서 이제 제가 이끄는 1998년 주식회사 잠뉴스 솔로몬서치라는 법인을 세워서 금년으로 26년간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 방배동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첫 번째 총회관 자리를 저희 법인이 매입을 하게 됩니다. 당시 10여 년 전에 20억을 두고 그 총회관을 저희 법인이 매입을 했고 우리 백석총회는 길 건너 300평을 매입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두 번째 총회관을 옮겨가게 되죠. 세 번째는 총회관을 개쳐서 못 떨어지게 우리 총회관을 지어서 대한민국 자문회 백석 총회관 건물이 지어졌죠. 근데 제가 받은 그 매입한 법인의 이 총회관 건물은 등기를 이전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방배 중앙교회 터였더라고. 그 다음에 백석총회 그리고 세 번째 주인이 이제 제가 이끌고 있는 주식회사 잠누스 솔로몬 서치라는 법인이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시가는 한 60억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 일대 그 시가로 이렇게 봤을 때. 그걸 왜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늘 기도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교단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다 총회관에 모여서 기도했던 처수 장소를 제가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그곳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끌고 있는 이 법인은 한국에 없었던 산업 직업이었습니다. 쉬운 얘기로 핵심 인력을 찾아서 삼성전자, 오늘 지금 AI가 주제인데 삼성에서 각 분야의 부서의 40개 포지션이 전부 AI에 관련된 핵심 인력을 찾아달라고 저희 법인하고 거래 계약을 맺고 비공개로 추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삼성 메디슨도 추천합니다. IT에 관련된 인력들이죠. 다 앞서간 핵심 인력들을 저희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고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기업으로부터 채용이 결정이 나면 그 기업 삼성전자에서 저희 법인의 연봉에 이런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프로세싱으로 이어지어 있는 법인입니다. 저 혼자 이 법인을 이끈다 그러면 이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150명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일반 법인하고도 달라가지고 신원조회를 다 해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이 이 역할을 맡겨야 하지만 현행 법률상 저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력을 다루고 기업의 핵심 인력을 추천하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법률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창하게 이 표지에다가 이렇게 하단부에다가 막 CI가 여러 개가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 살아있는 법인들이에요. 이 앞단에 있는 칼라가 주식에서 잠누스 솔로몬에서 지난 CI고요. 가운데 지금 있는 우리 조직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일터 안에 세워진 교회란 말이죠. 솔로몬 일터교회. 아마 우리 백석총회 구천에서 약 1만 지교회가 있는데 일터란 표현을 쓰는 교회는 아마 저희 새서울로에 소속되어 있는 솔로몬 일터교회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CHGI가 솔로몬 교회 성장연구소라고 카이캄 소속으로 선교기관이 세워져 있는 기관입니다. 그걸 왜 주셨을까 그랬더니 제가 속한 교단에만 복음을 전하고 일터 사역을 제가 강의나 세미나 때 나간다든지 언론에 표출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 교단 정치로 망한 국가거든 사실은요. 교단 정치로 감투에 의해서 다 망한 국가예요 지금. 그래서 패거리, 자기 총에, 자기 안에 이 너무 갇혀있다 보니까 제가 두려움에 떨더라고요. 그래서 초교파인 카이캄 독립교단에 소속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일터 사역을 제대로 전하고 회복시켜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선교기관이 거기에 세워져 있고요. 현재 3년에 걸쳐서 제가 용인 동백지구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에 일터교회 신학이란 전공 과목도 아니죠. 전공 선택도 아니죠. 일터교회 신학이란 과목을 3년에 걸쳐서 3학점짜리를 석박사 과정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AMP 과정이나 목회자 최고 지도자 과정에 현재 40여 분이 수학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AI에 대해서 우리 너무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 미래학자, 경제학자, 석학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현존하는 산업과 직업이 다가올 5년여간에 3분의 1가 다 사라지고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닥쳤어요. 그리고 3여 년 동안 꼼짝달싹, 전 세계가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인적과 물적이 교류가 딱 동결되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맛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135년 전 서구의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으며 문명과 의술과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기여를 하신 건 분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숱한 선교사들의 목숨을 초격같이 선진들의 초격같이 내놓은 그 복음을 우리는 훼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끝까지 이걸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받으면서 우리 고광동 선교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강의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왜 굳이 쟤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지만 우리가 일단 100을 하고 일단 1000을 하는 그런 기한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을 갖는 지도자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일터의 예배 우리 한국 지형상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앞에 계신 박흥일 장로님께서 인생 여정의 절반 이상을 직장 사역으로 헌신하신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아마 소스름치게 온몸에 털이 돋고 머리가 빻고 스트레스가 막 어마어마하게 있었지만 그걸 굳건하게 지킨 장본인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저 역시 금년 나이 61인데 젊어 보이죠? 한 35살로 보이죠? 우리 박흥일 장로님 바톤 터치를 받아서 직장으로 표현했던 것을 일터로 더 회복시켜서 더 디테일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직장의 신우에 그러니까 일터에 안에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체험을 하게 돼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신우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아지는 그룹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편가르기 형태가 그러려고 나르려고 온 게 아니라 편가르기 형태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신우회를 뛰어넘는 일터 교회를 흩어진 예배를 우리는 저변학대해야 되겠다는 거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중차대한 사명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명을 깨달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석을 해야 됐어요. 대한민국의 법인이 몇 개 정도가 있을까? 왜 그런 기업을 상대로 해서 핵심 인력을 추천하니까 그런 머리가 돌아가죠? 그래서 분석을 상업등 기소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법인이 130만 개 법인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10만 개가 특수법인이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뭐 이런 법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120만 개가 주식회사입니다. 요즘에는 1인도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돼 있는 상법상 규정이 바뀌어 있어서 1인도 주식회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120만 개의 법인이 있는데 제가 120만 개 중에서 40만 개를 빼자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왜? 요즘에 표현하는 스타트 기업. 제가 오기 전에 아침에 새벽에 문자를 받았는데 회사의 중대한 일로 오늘 11시에 만나자고 한 사람이 벤처기업 1대 회장인 박흥순 대표분이었어요. 박흥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때는 벤처기업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스타트기업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을 거예요. 이 스타트기업은 외부의 자금을 펀딩을 갖다가 이익이 남든 안 남든 막 써가지고 이익이 나고 회사가 흥하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접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이 해서 그게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40만 개를 왜 빼느냐? 이익을 못 낸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업을 80만 개로 제가 보는 거예요. 이 80만 개의 법인을 대한민국에 있다. 이 중에 툭 잘라서 4분의 1, 20만 개는 지역교회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영적 지도자, 지역교회 목사님들, 각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성도들을 체계적으로 잘 훈련시켜서 세상 밖으로 다 흩어져서 일터에 상존하고 주중 5일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20만 개의 법인 이끌고 있는 영적 리더자, 장로, 안식사, 권사, 집사님들, 이분들이 그 일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선포를 하고 근로계약부터 바꾸고 해서 하나님의 흩어진 예배를 그곳에 주중 정한 일자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담대함으로 회복이 저변하게 되면, 지금 지역교회에서 안고 있는 제일 문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건물을 짓죠. 차입을에다가 짓죠. 성도가 줄었어요. 헌금이 줄었어요. 재정의 밸런스가 깨졌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터교회는 이 20만의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들이 저처럼 CEO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투트랙이잖아요. 사랑을 나눠줘야 되고 권면을 해야 되는 일터 안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천사처럼 지역교회 침례교 장로님 한 분을 10여 년 전에 보내주셨어요. 군 출신의 중령을 예편하고 NGO 단체 사무총장을 하셨던 장로님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악역을 맡고 저는 선한 사마리아가 되는 역할로 투트랙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되더라니까요. 되더라니까요. 제가 이 확신이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저희 법인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근무자들의 이력을 보면 세상 얘기로 다 한 가닥씩 다 했던 전문가들의 시니어들이에요. 산업군으로 보면 전문가들이에요. 저보다 더 학력이 높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존재들이, 아마도 청와대 가도 이런 집단이 없는 거예요. 전문성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직업이 2만 가지의 직업 숫자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그러면 몇 가지 정도 될까요? 4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요, 모든 게 미국식이에요, 미국식.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한국의 국민의 DNA로 버전이 약간 바뀌었을 뿐이지, 미국 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핵심 인력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글로벌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에 대단하다고 파트너해가지고 핵심 인력을 찾아달라고 그러고, 찾아주면 자기들이 연봉 1억이다 그러면 3천만 원 우리한테 지급하게 돼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지급? 걔네들 인사부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상주에 있어요, 미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파트너십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 의도는, 요즘에 잘 일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연하고 있는 모럴 헤더즈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국민연금관리공단 팀장이라는 사람이 돈을 460억을 해먹고, 또 오스템 임플란트의 핵심 재정 담당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해먹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세상적인 경영학에, 경제학에서 배웠던 인사관리, 노무관리, 재무관리 모든 걸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일터에서 오직 주의 말씀인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드리싱을 하면 잘난 것 다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어요? 연합을 못합니다. 옛말에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프고 잘 되는 꼴을 못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하고. 세계 선교에 우리나라가 171개국에 2만 8천여 명의 세계 선교사님이 나가 계시는데, 제일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계신 곳이 어디냐면 필리핀이죠. 제가 가보니까, 현지를 가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미안하지만 양지만 뱅뱅 돌고 자기 아니만 이하고 너무 비참한 선교의 역사를 우리는 필리핀에서 현장 목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20만 개 법인의 우리 지역교회에 있는 항존직들이 핵심이 되면 목회자가 대한민국에 약 30만 명이 배출되어 계십니다. 전국의 지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6만 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교역자들이 좀 포함되겠죠. 선교사가 172만 7, 8천 명이라면 좋게 한 10만 명은 임지, 사역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남한 땅에, 대한민국에 목회자를 왜 그렇게 많이 양산을 시키고 앞으로도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각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스스로 잡을, 자기의 임지를, 사역지를 초이스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게 된 하나님의 소명이 합법적으로 이마녀 직업을 전체를 비공개로 컨피덴셜하게 추천하는 역할을 합법적으로 주식회사 잡누수솔로서치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들이 스스로 사역지를 링크를 못하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사역지를 꽂아드리는 역할을 우리 법인에서 감당하고 역할을 해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직장사역, 그러니까 이랜드가 이 방성기 목사님이 제 일터의 책에 추천글도 쓰셨지만 이랜드가 외부의 자금 펀딩이 들어오면서 3억제 4, 50명을 정리하라, 그러니까 일격에 날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별도의 사단 법인을 만들어서 딱 이끌려고 보니까 방성희 목사님이 딱 이끌려고 법인을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용두삼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사이에 박흥일 장로님처럼 인생의 연도는 70이요 80처럼 연세가 계신단 말이에요. 꿈과 비전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강단에 지금 서 있는데도 소름 끼치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 머리에서 픽 돌고 있어요, 지금.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소명을 감당을 꼭 해야 되겠다. 20만 개, 20만 명의 후면되어 있는 목회자들을 체계적으로 윤리에 관련된, 금전에 관련된, 산업의 전문성에 관련된 이런 체계적인 훈련들을 아카데미 속에서 훈련을 받고 그분들을 일터에다가 우리 직목회에서 회원으로 되어 있는 수많은 기강경의 리더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들이 자기만이 갖는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안 믿는 자가 그 일탄에 즐비해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나가는 이 역할을 투트랙으로 목사님을 이전 아르바이트 형태로 파트로 말씀 한번 전하러 초빙하고 청빙하는 게 아니고 풀타임으로 사례비를 사대보험 적용해서 풀타임을 생기가 되게끔 보장을 해드리고 정확하게 사목실을 만들어서 투트랙의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내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 직장사역의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일터 예배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해봤습니다.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요, 설교자요, 또 CEO요, 교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파트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넘어가 보자고요. 안 넘어가. 안 넘어가. 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매우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고 듣는 것을 뛰어넘고 전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돼서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능력 있는 응답을 경험하는 부흥이 바로 삶현장 내가 서 있는 일터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우리 모두가 일터교회의 미래 구원사역의 뉴 패러다임의 일터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한국의 교회의 혁신과 세계선교의 새로운 대안이 바로 누구도 풀 수 없는 삶현장 일터 예배자 선교사로서 새날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십시다. 네. 그리스도인의 주중 5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되겠죠. 삶현장 일터에서 일터교회를 사업체처럼 운영하거나 그 반대로 사업체를 일터교회처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둘 다가 일터에서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터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는 노력에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청지기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는 일터 예배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주전 170년대 유대인들이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 왕에게 나라를 잃고 온갖 핍박을 시달리고 있을 때 이 시리아의 신을 섬겨야지 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구약 성경에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박해 상황을 우리가 보고한 외경 책이 바로 마카베오스라는 책이죠. 이 마카베오스의 책에 당시 교회가 그 힘을 잃고 신앙심을 잃고 침체할 때 제일 먼저 오염되는 것이 바로 항상 성수주일의 신앙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인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주일 성수주일을 비롯하여 세상과 흩어진 교회인 예배를 통하여 일터 예배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 예배는 바로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다. 자신들이 믿는 진리에 대한 광적인 태도가 없이는 그 신앙을 지킬 수도 천국에 갈 수도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박흥일 장로님이 산 증인으로 살아계신 증인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우리는 타협주의 예배로부터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신앙을 되찾아서 우리가 개혁교회 세우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스티븐이라는 교수가 일의 신앙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을 몇 세에 쓰셨냐면 73살에 이 책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노장의 목수이자 목사이자 교수이자 이 폴 스튼 교수가 이 책을 일의 신앙을 쓰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죠. 최근에 주로 집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가사를 했고 도왔다고 했고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이었을까? 이 두려움에 인간의 마음을 표현했고요. 또 자기가 쓴 책이 영원히 남을까? 뭐 이런 고백. 나는 이 책이 선한 일이며 이 책을 읽는 모두가 유익함을 느낄 것이라고 믿는가? 하지만 만약 이 책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데 오류가 있다면 퀘션마크를 찍었어요. 그리고 선한 일이 악하게 행해질 수 있을까? 또 퀘션마크를 찍었습니다. 그리 선하지 않는 일은 선한 동기와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할 수가 있을까? 또한
불이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폴 스티븐이 이래 신학에서 헤드라인으로 둔 게 모법의 66권의 성경의 핵은 창세기 말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으로부터 일에 관한 책을 배워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기술하고 있고요. 그 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위한 위대한 선물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은 하나님께 가지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그분의 통치를 이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한 일부의 계획의 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의 리더의 리더십으로서 이 일을 바라봐야 되지만 어렵지 않은 선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영적 리더십은 공동체가 성숙해가며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리더는 사람이나 그 자원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청직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처럼 리더는 사명과 생산적인 일을 위하여 사람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돌봄과 책임을 다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본질적으로 구성원들을 잘 섬겨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내재된 종으로서 역할을 잘 일탈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온전함과 성숙함은 리더십에 매우 중요하죠. 또한 리더는 단지 영향력을 발휘할 뿐만이 아니라 상징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리더십을 좌우하는 1차적인 요소는 바로 성품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영향이 크든 작든 리더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 그곳에 있게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처럼 조직신학 안에 모든 6만 지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론에 입각한 선교와 구제가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껏 하나님이 135년 동안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한 부흥성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제는 그 지역교회가 대형교회, 중형교회 이런 교회들에 의해서 최근에도 제가 속한 서초동 메가처치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7,000명의 성도가 움집해서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 7,000명이 회복만 세상 밖에 회복이 되어진다면 변형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정훈 목사님한테 교회와 경찰협의회라고 교경협의회 현재도 공동회장이 한 20여 분 되는 제일 젊은 피해 회장으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만도 이전에 대표회장을 하셨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일터교회 책을 드렸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일터 선교사 훈련을 본당에서 1년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다 일터 선교사에 임명을 다 하셨어요, 이분들이. 제가 책을 하나 드렸어요, 일터교회 책을. 오정현 목사님이 은퇴 후에 일터 사역을 아마 본격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구성전에다가 아카데미를 만들었거든요. 샤가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코로나 터지기 전에 몇 명이 거기에 훈련을 받는 1,100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 지역교회 아니 일터에서 리더들이에요 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일터교회 사역이 소망이 있다. 반드시 있다. 제가 아니어도 회복이 된다. 그래서 제가 세상적으로는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단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캐나다 크리스찬 기독교 상담학 박사. 그래놓고 일터교회 책을 쓰니까 백데이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시할 것 같아요, 막. 진화를 해서 나를 밟아버리려고.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추천 글을 쓰셨던 분이 추천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백석의 신학원 학장이었던 정인찬 총장입니다.
지금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대학교의 총장으로 계시죠. 어느 날 갑자기 글로 가신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전화를 돌렸어요. 제가 신학에 백데이트한 신학 박사를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바쁜 김동희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됐느냐고. 그래서 제가 신학 박사학위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일터교회에 관련돼서 지도교사한테 이미 저는 준비를 다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74개 항목 핵심이 뭐였냐면 지역교회 있는 성도가 일터에 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체크한 겁니다. 그게 74개 항목이에요. 그 설문을 집대성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정리했던 논문이 바로 제가 받은 신학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조회가 되고 다 무료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까 이제는? 이건 넘기고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두 분을 좀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 아시죠? 윌리엄 올버포스. 네, 너의 제자를 없앴던 박흥일 장로 같으신 분. 하여튼 일상의 일의 존엄성이 영적인 중요성을 깨달았고 삶인적인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신 분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일터교회 일터선교 일터사역은 바로 아까 제가 소개를 다 했습니다. 이 내용대로 우리가 직접 행하면 좀 맞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를 정성구 박사가 이 책을 쓰셨거든요. 정성구 박사. 최근에 정성구 박사님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의 사료들을 다 총신대학 박물관에 기증을 다 하셨더라고요. 저분이 그 정성구 박사님을 저희 일터의 채플에 초청을 했더니 저를 자기 기독교 박물관을 초청을 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일터교회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현수막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써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크리에이티브한 우리 신학자다.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이다. 근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를 보면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산업의 전 영역, 아까 AI가 전 영역에 우리 삶을 지배할 것이고 우리 인간을 꼼짝못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 소양 그릇대로 다 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일체의 승리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브라함 카이퍼를 보면 위대한 목회자 카이퍼요, 칼빈주의 대학의 설립자 카이퍼요, 교회의 개혁자 카이퍼요, 에듀케이션 교육의 개혁자 카이퍼요, 기독교 정치가 카이퍼요, 다양한 저술가 카이퍼요, 천재적 저널리스트 카이퍼요. 이 직업이 몇 개입니까? 일곱 개.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영역주권이라고 써요. 그 밑에 보면 그 외에 교회론, 성령론, 영역주권, 칼빈주의적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중심의 신학, 구원론, 특별히 은총론, 일반 은총론과 문화, 선교론, 경건론. 여기에서 제일 주목을 해야 될 대목이 영역주권입니다. 이 영역주권은 아까 우리 대표 상임회장님이 말씀하셨죠? AI가 전 산업의 영역으로 침범해서 우리를 에워쌀 것이다 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영역주권이 바로 그 역할이에요. 우리 역할이. 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흩어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터의 채플을 우리는 세워야 되는 중차대한 역할을 아마 우리 박흥일 장로님 마지막에 부족한 종을 어떻게 연합해서 쓰실지 모르지만 그거 회복하시라고 지금껏 달려오시지 않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린 이 그래프가 아니고요. 폴 스티븐이 그린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 노장이 6년에 걸쳐서 한국에 와서 이대 신학을 설파하고 햇버리튼이 대학원 대학교에서 세미나 때 이걸 도표를 보여줘서 제가 공감이 좀 됐어요. 서구는 제일 윗단에 상층부가 선교사가 최고의 하이라이트 꼴인데 한국만 오면 목사가 제일 왕초래. 성도들이 또 그렇게 또 추앙을 한대. 이 개혁교회는요, 만인의 제사장은 평등입니다. 평등. 종교개혁자 칼빈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부였잖아요. 신부. 칼빈 신부였잖아요. 목숨을 축의같이 내놓고 드라이브 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하니까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죽음은 죽으리라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도 말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실천만이 남아있다. 예. 이게 지금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자료를 22페이지를 준비했는데 그냥 넘겨 시간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쭉. 이 자료는 마켓플레이스 이데올로지 2010년도에 세계보금주의 로잔위원회에서 남아공에서 있었던 그 3차 대회가 15년 만에 한국에서 4차 대회가 일어나고 있죠. 부산에서인가? 그렇죠? 9월 달에 행사가 있습니다. 예. 선한 목적 위에 유기성 목사가 지금 리더가 돼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제일 또 핵심 화두들이 있어요. 몇 가지. 그래서 한 15년 만에 있지만 3차 대회 때 뱀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에지미션을 성교 부분에서 차트를 다뤘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실천해 보니까 에지보다는 이지야. 이지. 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이즈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교학자나 학자들은 이 로잔위에서 발표한 세계적인 보금주의자들이 정리한 성교 용어니까 그래서 앞단에 그 얘기를 해놨잖아요. 비즈니스 이즈 미션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첫 페이지에다가 제가 정리를 했죠. 그 중에서도 워크 프리스 처치 이 미셔너리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역할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 안에서 우리 일터를 출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 성교는 종종 매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지금껏 잘했어요. 우리가 우리 각 선교단체나 우리 대한민국이 잘 지켜 행했습니다. 요한삼서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선교사의 지원에 대한 데서 사도요한이 하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대부분 선교사들이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내용들이죠. 한국해 선교회 GMF에서 그동안 이렇게 실천을 잘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도표로 보여드렸습니다. 텐트메이크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직업적 유연성하고 직업적 소명이 교차되고 자문화생활권하고 타문화생활권이 교차되면서 우리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 우리 바울의 텐트메이크 정의가 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 연락처입니다. 이걸 통해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하고 언제든지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투수 없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소명으로 봤던 일들을 부족한 종이 소개하였습니다. 좋은 것만 저희들에게 항상 허락하신 주님 저희 부족한 세치의 혀로 내뱉는 얘기들이 부족하다면 주님 제하여 주시고 아름답게만 승화되는 일들로만 일터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수호하고 있는 모든 종들 위해 특히
이 직목회에 또 한직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정까지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일들만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이 일을에 앞장서 언론으로 수고하고 있는 기독교 기독일보의 이지 기자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서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여종에게도 큰 일들로만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에 복 주시고 그 일터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단 일까지 감당하는 일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